아름다운 도시국가 싱가포르. 이곳에 마천 루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My first thought, it's crazy. And then I thought, oh, that's interesting. 세계 건축 전문가들을 경악시킨 한 설계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에 위치한 복합 리조트, 일명 심바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건축물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When our company decided to get, try to get this project, I think for me it's terrible. It's really terrible.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뒤로한 채 그 건물을 완성시킨 사람은 우리 기술자였다. 그런 공사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건설업계 사람들은 전부 다 불가능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많은 이들이 불가능이라고 얘기했던 꿈의 건물. 그것은 21세기 피사의 사탑이었다. 머라이 현상과 각가지 모양의 고층 빌딩으로 대표되는 싱가포르는 잘 정비된 계획 도시이자 국가 전체가 하나의 공원과 같다. 싱가포르에 또 다른 상징이 될 건물이 생겼다. 건축 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호텔이었다. 호텔의 개장식. 수많은 싱가포르의 저명인사와 해외 귀빈 등을 포함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원이 천여 명을 훨씬 넘었다. 지금까지 호텔 개장식에서 보기 힘든 뜨거운 관심이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온 기자단이 각국에 이 호텔의 탄생을 전했다. Finally, as I just described the concept of the integrated resort, it becomes clear that Marina Bay Sands will be the benchmark by which all future tourism projects are judged. 하루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호텔의 건축 면적은 13만 평방미터. 63 빌딩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호텔을 포함한 이 복합 리조트에는 두 개의 극장과 박물관, 2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쇼핑몰, 2600여 개의 객실, 그리고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벤트 광장까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호텔이 세계 건축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건물 내부의 시설이 아닌 겉모습 때문이다. 55층짜리 세 개동이 연결된 이 건물은 각 동마다 마치 두 건물이 기대고 있는 것처럼 기울어져 있다. 가장 많이 기울어진 건물은 52동. 호텔 개장 이벤트 중 하나인 외벽타기는 등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울어진 이 호텔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하다. 건물마다 각각 경사도가 다른 매우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건물. 이 건물을 처음 설계한 건축가조차도 자신의 상상이 눈앞에 그대로 실현될지 생각하지 못했다.
This is a bit like a fairy tale. Very exciting and hard to believe. 지공이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진 조감도를 보면 현재의 모습과 거의 일치한다. 불가능해 보이던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이다. I think it's an overwhelming degree of satisfaction that the team that was put together to build this property and execute the vision of Mr. Adelson could do what they did. We have many things to complete yet, but we're substantially open, and I think this project is going to be enormously successful and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ingapore government. 싱가포르의 모든 건물은 설계에서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텔이 건설되던 초기부터 기술 자문을 맡은 업체. 이곳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세부 설계도를 심사한다. 싱가포르에 세워진 수많은 건물의 기술 자문을 맡아왔지만 이번처럼 까다로운 작업은 없었다. This is the most challenging project that I have done so far. So with the 14 years experience as a structure engineer, this is the most challenging process indeed. 그나마 눈으로 보면 거의 수직으로 서 있는 건물이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기울어진 건물로 인해 계속해서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Because of the asymmetrical design of these structures, so the hotel will experience permanent deformations. Mm. This deformation is actually irreversible. So once they deform in this the other direction, the one direction, they will not go back to the other directions. 오랜 세월을 기울어진 채 서 있는 피사의 사탑은 세계의 미스터리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 건물의 경사도는 약 5도. 겉보기에는 불안정해 보이지만 더 기울어지지만 않는다면 무너질 위험성이 크지 않다. 피사의 사탑은 아직 무게중심은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어요. 다만 그 지반이 약해갖고서 자꾸 지반이 가라앉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반이 가라앉기 때문에 이게 기울어져 가는데 점점 가라앉아가지고서 무게중심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그럼 100% 무너지는 거죠. 싱가포르의 호텔에 기울어진 건물의 경사도는 52도로 피사의 사탑의 10배가 넘는다. 기울어진 건물이 수직으로 서 있는 건물을 만나기 전까지 스스로 버텨야 하지만 건물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울기는 점점 커지고 무게중심도 밖으로 이동해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52도로 기울어진 건물이 버틸 수 있는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호텔 모형으로 실험을 해봤다. 한 층씩 쌓아지는 건물. 8층이 쌓아지자 그대로 무너져버렸다. 다시 말해 이 순간에 무게중심이 건물 밖으로 이동한 것이다. 기울어진 건물과 수직인 건물이 만나는 지점은 23층이다. 실제 호텔의 경우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수직 건물을 만나기 전에 8층 높이에서 무너질 것이다. 짐바 프로젝트는 52도의 경사도를 해결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시공사 선정부터 난항을 겪었고 중도 포기하는 업체까지 나왔다. 수혜는 2010년 9월까지. 결국 14개의 세계적인 건설 회사들과의 경쟁 속에서 최종 선정된 시공사는 한국의 한 업체였다. 심사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보다 52도의 경사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르고 안전한 신기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저희가 이 구조 분석을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지대를 대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그것으로 부족해가지고 바깥에서 당겨보자 한번.
바깥에서 땡겨보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고 바깥으로 땡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건물 옆으로 아주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바깥에서 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 그 위치 자체가. 그러면은 바깥에서 땡기는 거를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포스텐션을 갖다가 이 벽체 안에다 심는 방법이 나온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선택된 포스트텐션 공법. 포스트텐션이란 강철로 만들어진 강연선을 건물에 삽입해 적절한 힘으로 선을 당기는 공법을 말한다. 선이 팽팽하게 당겨지면 이 선이 층과 층을 수직으로 연결해주면서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울어진 건물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 힘의 균형을 이용한 건데요. 이 건설이 끝난 다음에 그 지지대를 이제 시공 중에 필요했던 지지대를 제거를 해도 그 포스텐션 힘이 작용되고 또 지탱하고 있는 맞은편 건물에 또 다시 그 포스텐션을 작용시켜서 말하자면 이중 장치를 해서 건물을 지탱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포스트텐션 공법은 교각에 많이 사용돼 왔다. 우리나라의 가덕도와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전체 길이 8.2km의 대형 교각인 이 대교에서 3.7km는 수중 터널인 진매 터널로 만들어지고 있다. 건설 중인 진매 터널의 한 블록. 여기에도 포스트텐션 공법이 활용됐다. 한 블록마다 7가닥의 철선을 꼬아서 만든 강연선이 촘촘하게 들어갔다. 이 강연선이 여러 블록으로 분절된 터널을 하나로 연결해준다. 진매 터널은 물 밖에서 8개의 블록을 따로 만들어 하나씩 바다로 이동시켜 접합한다. 이때 각각의 블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강연선이다. 이 강연선이 강한 파도에도 각마디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로 잡아주는 것이다. 심바 프로젝트는 거의 수평으로만 사용되던 포스트 텐션을 수직으로 활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건물당 최대 96개까지 강연선을 벽 속에 설치한 후 바닥에 연결해 팽팽히 당겨줌으로써 건물을 단단히 잡아주고 있다. 심바 프로젝트에서 포스트 텐션을 설치한 현지 업체. 이것이 건물에 사용한 포스트 텐션을 축소한 모형이다. 강연선을 이루고 있는 7개의 철선은 각각 일반 철근의 약 5배의 강도를 갖고 있다. Having the strand made up of seven individual wires, which are small, gives it a flexibility so you can bend it, which if this would be one single bar, same diameter, it would be too stiff and you couldn't bend it. So you have here a mock-up. You see here one tendon where we have no strands inside. So you can see here the casting and the open hole where we would install the strands. And then after the strands are in, we put the anchor block on, which is this one here. 앵커는 건물 아래 4에서 5m 깊이의 땅속에 설치되고 거기서 시작된 강연선은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팽팽히 당겨진다. 이때 벽 밖에도 강연선이 설치되는데 이것은 후에 제거된다. We removed them. Again, that was a very delicate process because the forces in these tendons are very big. Each of the tendons carries a force of about close to 400 tons. This is a lot of force, and we had per wall, I believe, 12 to 14 tendons.
And on top of that, we have the steel struts, which also carried each 1,000 ton. So you cannot just go and cut them. You have to step by step release the force out of each of the tendons, because otherwise you will cause damage to the building. Jimba 프로젝트는 포스트 텐션 공법을 이용해 시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만약 강연선 없이 건물을 올렸다면 수많은 지지대를 이용해 기울어진 벽을 지탱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스트 텐션 공법에도 한계는 있다. 땡긴다는 것은 힘을 주는 상태거든요. 힘을 주는 그 힘에 비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지면 이제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균열이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이제 수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힘이 약해지면 그만큼 이제 균열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힘을 보다 강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고강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일반 건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와 고강도 콘크리트를 비교해봤다. 먼저 일반 건물에 사용되는 30메가파스칼의 콘크리트. 메가파스칼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콘크리트에 가해지는 하중이 25톤에 이르자 콘크리트 조각이 산산이 부서졌다. 짐바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고강도 콘크리트와 같은 강도인 50메가파스칼의 콘크리트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중을 가해봤다. 하중이 60톤에 이르자 부서진 콘크리트. 30메가파스칼보다 2.5배 강했다. 마지막으로 앵커를 설치할 때 사용되는 콘크리트와 같은 강도인 샘플로 실험을 했다. 100메가파스칼의 고강도 콘크리트다. 앞에서 실험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하중을 견디는 콘크리트. 92톤이 넘어가자 부서져 버렸다. 세 개의 콘크리트를 나란히 비교해 보면 하중을 견디는 정도가 확연하게 다른 것이 확인된다. 일반 콘크리트에서는 일정한 그 높이를 하기 위해서는 큰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나빠지는데요. 우리가 고강도 콘크리트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그 일정한 면적에서 큰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둥이나 건물을 슬립하게 그 이제 사람으로 따진다면 이제 날씬하게 이제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짐바 프로젝트에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강연선을 견디기 위해 건물의 벽이 매우 두꺼워졌을 것이다. 이로써 디자인과 안전성을 모두 만족시켰다. 건설이 되는 동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또 다른 첨단 기술도 있다. 건물 전체에 센서를 설치해 벽체의 균열이나 작은 변화 하나까지 24시간 체크했다. 이렇게 감지된 건물의 상태는 10분마다 업데이트돼 실무자들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건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에 이제 바로 이제 SMS로 각 공사 담당자하고 설계자한테 통보가 되게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상이 발생됐다, 그럼 바로 이제 재해석을 하고 아니면 공법을 변경한다든지 해가지고 보강 조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장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52도의 기울기. 여기에는 많은 과학기술이 숨어있다. 무사히 건물이 지어진 후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많이 기울어진 건물일수록 하중에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비스듬히 서 있을 때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쉬운 것과 같다.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열쇠가 건물 벽의 철골 구조에 숨어 있다. 밖으로 보이던 철골 구조물이 있는 23층. 이곳은 기울어진 건물과 수직인 건물이 만나는 지점인데 이 구조물을 통해 양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이 조절된다. 상부에서 전달되는 그 하중이 있습니다. 그 하중을 균등하게 배분을 시켰을 경우에 구조적으로 이 경사진 구조는 상당히 약합니다. 거기에 많은 하중이 걸리게 되면은 그 구조가 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쪽으로는 하중이 좀 덜 가게 하고 똑바로 올라간 그 벽체에 하중이 많이 가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게 이제 트랜스퍼 트러스입니다. 트랜스퍼 트러스, 말 그대로 무게를 이동시켜주는 구조물을 말한다. 트랜스퍼 트러스는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만들어진다. 각각의 조각은 건물 밖에 지상에서 만들어진 후 크레인을 이용해 해당 높이의 건물 벽으로 이동된다. 이렇게 이동된 철골 구조물 조각들은 한 층에 한 개씩 고정된 후 연결돼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이 된다. 일하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그 크기를 실감할 수 있다. 52도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동은 16층에서 28층까지 12개 층에 거쳐 벽마다 트랜스퍼 트러스가 설치되어 있고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한 동은 21층부터 25층까지 4개 층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 이 철골 구조물이 설치되기 전까지 건물 자체의 무게로 하중이 가해질 때 기울어진 건물에 전달되는 충격이 컸다. 그러나 트랜스퍼 트러스가 설치된 후에는 무게를 분산시켜 수직인 건물로 보내기 때문에 기울어진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최대 52도나 기울어진 건물을 안전하게 지었다는 것 외에도 이 프로젝트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이유는 또 있다. It's pretty magnificent. It's big. It's very huge and it's quite amazing because a few years ago there was nothing. There was just a sea and now there's tree structures which looks. When I first looked at it, it was like nothing on the ground and within like a year it was all up. So I think it's quite an amazing feat. 그 건축공학의 기술적인 평가로 본다면 적정한 공사 기간, 적정한 공사비 안에서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고 기술자들의 역할 또는 숙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금액 안에서 여하의 투자에 대한 효율을 높이면서 완성시키느냐 하는 게 최대의 기술일 겁니다. 호텔이 완공되기 2년여 전에 있었던 착공식. 이때 호텔 관계자들이 원한 것은 안전성과 함께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건설 기간이었다. 이 조건에 맞춰 심바 프로젝트에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은 건축공법들이 활용됐다. 그중 하나가 흙막이 공사다. 2008년 호텔이 올라가기 전에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는 터파기 현장.
포압과 수압을 막는 벽을 세우는 흙막이 공사가 한창인데 형태가 원형이다. 이런 형태는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한 건설 현장. 역시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다. 모양은 사각형. 싱가포르 현장과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에는 흙막이 벽 안쪽으로 지지대를 많이 세운 것도 매우 다르다.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흙막이 공사를 하면서 두 건설 현장이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사각형 흙막이와 원형 흙막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 사각형의 흙막이 모형에 물을 부어 압력을 주자 바로 찌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형 흙막이 모형의 경우 똑같이 물을 부어줘도 거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다. 사각형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원형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그 옆으로 미는 힘을 견디는 힘, 견디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런 원형은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이 균질하게 이렇게 작용하면 자체적으로 힘을 견뎌내서 소위 압축력만 작용하거든요. 원형에 비해 사각형은 옆에서 미는 힘에 약하기 때문에 사각형 흙막이 벽은 수압과 토압에 무너지기 쉽다.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싱가포르는 토지에 수분이 굉장히 많다. 또한 10m 정도 파내려가면 안반이 나오는 우리나라와 달리 30에서 40m를 파고 들어가야 안반이 나온다. 특히 호텔이 서 있는 곳은 바다를 메운 간척지이기 때문에 수압과 토압이 더욱 크다. 결국 우리 기술진은 원형 흙막이를 선택했다. 원형 흙막이는 땅 속에 토압을 잘 견디기 때문에 따로 지지대를 설치할 필요도 없다. 지지대를 설치했다가 다시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 작업 공간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심바 프로젝트의 시공 기간을 단축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 현재 호텔 이용객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앙의 엘리베이터에는 시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숨어 있다. 바로 점프리프트 공법이다. 점프리프트는 이 건물의 뼈대를 만들 때부터 엘리베이터를 함께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자재를 운반하는 등 건축 초기부터 활용한다. 건물의 뼈대를 완성한 후에 엘리베이터를 따로 설치할 수구를 덜어주기 때문에 시공 기간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여러 가지 건축 기술이 집약된 심바 프로젝트.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48시간마다 건물이 한 층씩 올라갈 수 있었고 2년여 만에 황량했던 바닷가에 지하 3층, 지상 55층의 고층 빌딩이 세워졌다. 호텔 옥상에 위치한 스카이파크. 이곳에 야외 수영장이 있다. 가까이서 바라본 수영장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 같다. 그곳에서 취재진은 낯익은 얼굴을 만났다. 이 건물의 설계자, 모세 샤프디다. Very good to swim here. Very rewarding.
싱가포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을 갖추고 있는 이 수영장은 모세 샤프리가 이 호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스카이파크는 수영장 외에도 스파와 산책로,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는데 그 크기만 10만 제곱미터가 넘는다. 축구장 두 개를 세울 수 있는 크기다. 그러나 규모보다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스카이파크의 모양이다. 스카이파크의 한쪽은 밑에서 받치고 있는 호텔 건물보다 위태롭게 튀어나와 있다. 그 길이만 65m다. And so we created these supports and on top of that sat the park. And because I made it asymmetrical. Short on one side and very extending on the other. I thought it looks like a boat. So I made it a boat. It's like a ship moving through the sky. 210m 상공에서 만들어진 배. 사방에서 살펴봐도 특별한 지지대가 보이지 않는다. 전보역이 끼 넉 대 크기의 하늘공원이 어떻게 건물 위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일까. 호텔이 완공되기 9개월 전 스카이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스카이파크의 뼈대는 조각으로 나눠져 모두 지상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은 옥상까지 기중기를 이용해 들어올려진다. 옥상까지 옮겨진 뼈대는 다시 옮겨져 자리를 잡고 210m 상공에서 하나하나 접합된다. 이 작업을 위해 심박 프로젝트 팀은 또 다른 특수 장비를 만들어야 했다. 겐트리 크레인이 바로 그것이다. 철골 하나에 그 무게가 300톤. 일반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중기가 18톤을 들어올리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엄청난 무게다. 한 개의 철골을 들어올릴 때마다 16시간이 소요됐다. 한 번 들어올릴 때 이 들어올리는 물량, 그 크기 자체가 약 300톤 정도가 됩니다. 전보역에 끼에 승객을 다 태우고 수화물을 싣고 이륙을 할 때 걸리는 무게가 300톤입니다. 그 무게를 와이어에서 들어올려서 제자리에 앉히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스카이파크 건설에서 사용된 기중기는 300톤 이상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특수 기중기다. 이 기중기를 통해 조각조각 들어올린 뼈대는 강연선으로 단단히 연결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체 철골 구조의 무게는 7,700톤. 일반 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전체 철골량과 비슷하다. 각종 시설을 포함해 6만 톤이나 되는 스카이파크와 최대 52도 기울어진 건물까지. 매우 힘든 건설 과정이었지만 완공된 후 모습을 드러낸 호텔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이 지역 마천루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